The 12 Star Fairies. 없는 박물관 강화도 테마 기행 사연이 어린 왕릉 고려 성릉. 성릉은 고려 21대 왕이었던 희종의 무덤이다. 선대 왕이었던 신종의 맏아들로 태어난 희종은 최충원에 의해 즉위하게 되었다. 그러나 날이 갈수록 최충원의 횡포가 심해지자 그를 죽여 왕권을 되찾으려고 했다. 하지만 거사가 실패로 돌아가게 되었고 즉위 7년 만에 최충원에 의해 폐위되고 말았다. 폐위된 뒤에는 귀양지에서까지 고초를 겪었는데 자신의 딸을 최충원의 아들과 결혼시킴으로써 타협을 시도했지만 최충원이 죽은 뒤에 최후가 대를 잇자 또다시 참소를 당해 교동으로 귀양지를 옮기게 되었다. 왕족으로서 매우 비참한 생을 살았던 희종은 1237년 유배지에서 쓸쓸하게 눈을 감았고 성릉에 묻히게 되었다. 초기에는 고려옥이 왕실 묘지에 따른 문인석과 각종 석조물이 있었다고 하나 오랜 세월이 흐르는 동안 폐허가 된 것으로 보인다. 조선시대 현종 때 왕명을 받은 강화유수가 묻혀있는 고려의 왕릉을 찾아 성릉을 비롯한 네 개의 능을 찾아낸 다음 봉분을 다시 만들었지만 일제강점기에 도굴을 당해 또다시 폐허가 되었다. 이후 1974년에 봉분과 석조물을 재정비하고 석축으로 곡장을 둘러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고려시대의 최충원으로 대변되는 무신 세력들이 권력을 손에 쥐고 활개치던 무신 정권 시절의 왕들이 대부분 허울 좋은 허수아비 왕이었고 대외적으로도 정세가 불안해 외사 침탈에 시달리며 한결같이 불운한 인생을 살다가 생을 마감하게 되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짧은 기간 동안 왕좌에 있다가 억울하게 폐위된 왕이 바로 희종이었다. 희종이 다른 왕들처럼 무신 정권과 타협하고 신변의 안전을 꾀했다면 왕좌에서 폐위되는 수모를 당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희종이 묻힌 뒤 성릉 주변의 마을에서는 억울한 인생을 살다 간 희종이 죽은 뒤에도 강화 땅에 머물지 못하고 전국을 떠돌아다닌다는 소문이 돌기도 했다고 한다.